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길잡이 TV 운암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사용 승인 신축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더 넓고 개방감 좋은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주택 소개 영상입니다. 먼저 항공 영상으로 주택의 위치 그리고 경계담 등의 형태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당으로 진입했습니다. 본 주택은 총 토지 면적 2010제곱미터, 생산관리 토지로 608평 규모입니다. 대지 281평, 전 309평, 도로 18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공유토지 약 22평 있습니다. 모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2층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외부에 창고 하나 있습니다. 내부 영상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방문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전면부입니다. 본 주택의 매력은 전면과 측면에 아주 넓고 시원한 데크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실 전면부에도 썬룸 공간이 있습니다. 마을 가장 안쪽의 주택으로 햇빛 충분하고 개방감 좋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 적은 깨끗한 외관과 탁 트인 개방감이 아주 매력적인 주택입니다. 주택의 내부 안내드립니다. 연면적 59.4평으로 1층은 41평 규모입니다. 방 둘, 화장실 하나, 주방, 보조 주방, 거실, 다용도실, 선룸, 그리고 아주 넓은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 출입문 왼편으로는 개인 공간인 방 둘, 그리고 욕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상태 또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오른편으로는 공동생활 공간인 넓은 거실과 선룸, 주방, 보조주방,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주방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모던한 분위기의 주방입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는 보조 주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깔끔하고 큰 공간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크기 좋고 쓸모 있는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자랑하고 싶은 곳이 아주 많으나 짧은 영상에 담는 관계로 빠르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아껴둔 마음 속까지 시원해지는 크기의 거실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립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이동합니다. 2층은 18평 규모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 간이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남동향으로 창을 낸 2층 거실입니다. 탁 트인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햇빛 좋고요. 그리고 2층의 방입니다. 현재는 드레스룸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층의 욕실입니다. 몇 장의 내부 사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 등 상세 설명은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에 붙여놓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유튜브 광고 촬영 문의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